잘 지내셨죠? 네, 그럼요. 아니 근데 뭘 들고 오신 거예요? 아, 밥. 저는 밥을 싸오. 아, 진짜 식단 때문에? 네, 현미밥을 냈어. 아니 뭐 일단 드실까요? 사실 작업은 다 하고 오신 거예요? 일은? 네네네. 어. 일은 다 하고. 혹시 우리 곡 작업? 아이. 진경아. 아니, 일단. 아주 부담스러운데. 아이고, 진경아. 그거 밥. 아니, 그런 자리 없고. 아니야, 노노노노. 아니에요. 아니, 왜 너무 진수성찬인데. 네버. 뺄게요. 반찬 뺄게요. 식사구도는 이게 너무. 먹자. 일단 먹자. 네네네. 우리 뭐 일 얘기하러 온 거 아니니까 편하게. 아, 일 얘기한 거 아니죠? 아니, 뭐 일 얘기하러. 오늘 라도 피디님도 일 얘기하시면 저희한테 혼날 줄 아세요. 아,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우와. 선생님, 저 김치 드릴까요? 어? 진짜 맛있어. 아, 감사합니다. 제가 먹을게요, 제가. 아니, 이렇게 있길래 같이 서로. 먹을까봐. 근데 우재씨. 네. 이상해. 밥을 왜 이렇게 많이 안 드세요? 밥 잘 먹는 사람 좋아하세요? 아, 밥 잘 먹으면 좋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평소에는 원래 이 정도를 잘 안 먹는데. 진경이? 네. 진경아! 진경아! 야, 잘 먹는다. 오늘. 진경이. 귀엽게. 얘가 되게 저희가 뭐 아, 좋은 데로 모셔야 되는데 아니, 얘가 근데... 1인분에 5만 원밖에 안 한대요. 아니 그거를 근데 봐봐 우리가 어떤 아니 왜 편하게 그냥 내가 내가 아 네네 아니 그나저나 라돈 선생님이 노래하신 네. 게 유튜브에서 아주 조회수가 너무 아 이피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선생님. 노래 진짜 다시 듣는데도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If you 아직 머무르지 않았다면 우리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까. 야. 나는 솔직히 오늘 이랬으면 좋겠어. 네네. 이제 뭐 우리 편하게 지내듯이 우리 동생이니까 말 편하게 해, 주영아. 그래요. 제 편하게 돼요? 아, 예. 아, 그럼. 저 이제 편하게 이름 부르셔도 되고 네. 아니면 뭐 리드 보컬 뭐 혹은 진경아 리드 보컬 아니면 뭐 메인 보컬 뭐 이렇게 그냥 부르시고 싶은 대로 편하게 이제 B형이시죠? 네? B형이시죠? AB형입니다. AB형이요? B형이라 나는 B형. 난 B형. 어? 진짜 B형인데? 네. 와 나도 B형인데. 야 진짜로요? 대박. B형 이렇게 많나? 누나 무슨 형이세요? 저도 B형이에요. 진짜요? 웬일이야. 누나 B형 이렇게 많아. 저 B형이에요. 저희 아빠가 AB형이시거든요. 아유 저 B형이에요. MBTI는 뭐예요? ENFP. 나 ENFP? 아 진짜. 나는 ENFP야. ENFP? 아 진짜. 나는 ENFP야. 나 ENFP야. 진짜. 아 부담돼요 이거. 나 ENFP야. 아 뭐야? 야 뭐야? 나 ENFP. 야 뭐야? 아 부담돼요 이거. 나 ENFP야. 아 뭐 부담돼요 이거 진짜로. 와 대박. 뭐야? ENFP. 왠지 남 같지가 않더라고. ENFP끼리는 우리끼리 막 뭉치거든. 막 끌려. 어떻게 ENFP야? 그러니까 성향이 같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편한 거야. 아 저는 운명 같은 거 좀 좋아하거든요. 어? 데스티니. 저는 되게 운명론자 같아요. 어? 나도 운명론자인데. 나 지금 약간 데자뷰 왔어. 데자뷰? 어. 약간 우리 이렇게 옛날에 밥 먹은 적 있는 것 같아. 전생인가 보다. 그러면서 약간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 뭐? 음반 작업하자고. 아니 진짜 데자뷰야. 아니 진짜로. 아니 그게 아니라. 나가요. 아니 진짜로. 아니. 그게 아니야. 아니 나가요. 나가요. 아니 그 데자뷰가 어떻게 내가 지원한 얘기가 아니야. 누나. 나는 궁금한 게 나도야. 네. 뭐 이렇게 음악 작업을 할 때 어떤 면을 보고 아 이 사람들과는 같이 해야겠다라는 확신이 서? 에너지요. 아 에너지. 이 사람이 이거에 진심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의 스케줄로 생각하는지를 보는 것 같은데 저는 그 태도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열정. 우리는 어떻게 보여 근데? 되게 열정 있어 보여. 열정? 네. 저는 진짜 기대를 안 하고 싶은데 네. 라도 형님의 곡 쓰는 스펙트럼이 엄청 넓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테이시로만 쳐도 다 아닌데? 화장실 잠깐만 갔다 올게. 소베드라는 곡으로 네 누나. 아 전 태도를 1번으로 봐요.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실수할까봐 제가 문어만 먹으면 약간 좀 죄송합니다. 빨리 갔다 올게. 그걸 아는 사람이 문어를 그렇게 집어먹어? 빨리 가야 돼. 아 문어 못 먹겠다. 소베드라는 곡이 나왔을 때는 되게 멜로디컬한 곡이었어요. 셀이 나왔는데 약간 중독성 있는 토크가 네. 있는 그런 곡으로 나오다가 런투유라는 곡이 나왔는데 비트로 곡을 그냥 조져버리는 이런
이런 음악적인 누나 벌써 아니 나는 랜덤, 약간 랜덤 세가, 박스 같이 저는 약간 색안경 좋아하거든요. 저는 약간 색안경 좋아하거든요. 멜로디가 그러니까 난 그런 거 하지 말고 저는 약간 색안경 지금 잠깐만 아 나가서 야, 검색하고 야. 한 거야. 야. 나도 좀 검색해. 나도 잠깐 갑자기 스테이시 노래 파피 파피랑 색안경 야! 어쩐지 아니 시간상 너무 빨리 이래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시간상 저 진짜 검색 안 했어요 근데 누나 이 정도 속도로 화장실 갔다 오면 흘리면서 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깔끔하게 왔다는 건데 무슨 말을 해도 너 같은 간신배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야 옆에 부서가 선생님 옆에서 나가서 스테레오타입 검색해온 사람이 진짜 너랑 말 안 한다 우리가 오늘 부서가